아야토! 두 분이시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야시로 봉행에서 담력 시험을 연다길래 얼른 참가 신청하러 왔지롱. 근데 아야토가 여기 직접 온 걸 보면 이번 담력 시험이 엄청 중요한가 봐. 여러분 눈엔 제가 중요한 자리에만 나타나는 사람이란 얘긴가요? 이번 담력 시험을 제안한 건 제가 맞지만 규칙이나 세세한 부분들은 가신들이 처리했습니다. 담력 시험이 티바트에 널리 유행한 만큼 참고할 사례도 많았을 테니 별 문제는 없을 테죠. 오늘 전 그저 의례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러 온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는 건 지금 아야토는 한가하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한테 담력 시험 규칙 좀 설명해 줄래? 자연스럽게 사람을 부려먹다니 역시 페이몬이네요. 뭐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 어? 뭐라고? 아닙니다. 마침 한가하니 간단히 설명드리죠. 오예! 담력 시험은 말 그대로 담력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진수의 숲에서 진행할 예정이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들을 둘씩 팀으로 나눌 거예요. 팀 편성이 끝나면 담당자가 여러분께 미리 진수의 숲이나 그 주변 지역에 배치해둔 어떤 물건의 이름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해당 라운드의 승자가 되는 거죠. 해당 라운드? 왜? 그럼 담력 시험을 몇 번이나 해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담력 시험은 총 3라운드로 나뉘는데 사실 그건 세 단체가 이 시험을 공동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자금 모금은 상인들이, 장소 제공은 카미사토 가문이, 자문 담당은 나루카미 다이샤가 맡았거든요. 참가자가 찾을 물건도 세 세력이 각출했으니 자연히 시험도 3라운드로 진행하게 된 거죠. 오, 그렇구나. 어쨌든 진수의 숲에서 물건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라운드당 하나씩 총 3개라. 간단하네. 이해가 빠르군요. 보상은 승리 횟수에 따라 지급돼요. 다시 말해 승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마지막에 받는 보상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3개의 물건을 모두 찾을 경우 나루카미 다이샤가 제공하는 호화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호화 선물이라고? 듣기만 해도 엄청 비쌀 것 같아. 글쎄요. 그건 시험에서 이기신 후 직접 궁사님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담력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담력이니 무서워서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보상과는 영영 멀어지게 되겠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애써 준비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면 저도 골치 아플 겁니다. 에이, 걱정 붙들어 대. 보상은 우리 찾으니까. 담력 시험이라는 네 글자만 들어도 벌써 몸이 떨리지만 여행자는 배짱이 두둑하거든. 겸손해 하실 것 없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이 두 분의 담력을 증명했으니까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이따 두 분의 이름을 명단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새 물건이 뭔지는 담력 시험 현장에 가보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참, 조언 하나 하자면 담력 시험이 열릴 때면 언제나 이상한 전설이 떠돌기 마련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뭐야, 저 의미심장한 말투는! 설마 진수의 숲에 진짜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덜 무섭네. 아이, 몰라. 전설의 호화 선물을 위하여 출발! 저택은 괜찮... 잠깐! 거기 둘,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군! 이 목소리는 이토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너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려는 거야? 당연하지! 미안하지만 보상은 이몸 아라타키 배짱 두둑 이토님께서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난 보상 말고 다른 일로 왔어. 무슨 일인데? 아, 말하자면 길어. 전에 담력 시험 소식을 듣고는 애들이랑 실컷 놀려고 즉시 알아타키파를 소집했지. 근데 이 몸의 부하 녀석들이 담력 시험에 별 관심을 안 보인단 말이야. 진수의 숲은 눈 감고도 지나다닙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일곱 성인의 소원이나 하죠. 진짜 담력 시험에 참가하시게요? 아, 형님이 가자고 하시니 어쩔 수 없지만. 다들 막 이러는 거야. 하나같이 축 처져서는 이래서야 되겠냐고. 아, 네가 신나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부하들이 관심 없어 보이니까 체면이 안 섰구나.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아라타키파의 수장으로서 난 새로운 놀거리를 계속 발굴해서 부하들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은 애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녀석들에게 담력 시험의 재미를 반드시 느끼게 해주겠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도 진수의 숲을 여러 번 가봤는데 처음엔 좀 무섭더니 금방 적응되더라고. 야시로 봉행 녀석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겠어? 사람들이 안 놀라면 담력 시험의 재미도 떨어지잖아? 그랬다가 애들이 내 탓이라도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네 체면 문제란 거잖아. 그보단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 몸한테 계획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야시로 봉행은 믿음이 안 가니까 이 몸이 담력 시험에 조미료를 좀 쳐주시겠다 이 말이지. 그 말은... 그래! 이 몸이 직접 애들을 놀라게 해주겠다는 말씀! 그럼 다들 뒤집어지겠지? 근데 그 계획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구하던 차에 마침 너희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부탁할게. 내 계획에 함께 해줘. 싫거든. 아, 제발. 싫어. 제발. 아이, 알았어. 대신 분명히 말해두는데, 우리 목표는 담력 시험에서 우승해서 호화 선물을 챙기는 거야. 널 돕는 건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방해하면 혼날 줄 알아. 고마워. 걱정 마. 이 몸이 있는 한 담력 시험쯤은 일도 아니지. 가자! 이 녀석들 아주 간이 톡 떨어지게 해주마. 으이, 시끄러. 어? 근데 막 시끌시끌 떠드니까 좀 덜 무서운 것 같네. 웃음이 공포를 물리친다는 게 이런 건가? 좋아! 앞으로 무서울 때마다 더 크게 웃어야겠다! 어이! 여행자! 페이몬! 빨리 와! 이러다 담력 시험에 늦겠어! 응! 갈게! 여기가 담력 시험 장소인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익숙한 풍경인데 예전보다 분위기가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어이, 페이몬! 으아! 왜 갑자기 뒤에서 부르고 난리야? 깜짝 놀라게! 뭔데 그래? 별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하들을 겁주겠다고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몸은 진지하게 누구를 놀라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 그거 이제 와서 고민하는 거야? 연습? 오, 그거 좋겠네. 이렇게 하자. 너흰 예정대로 담력 시험에 참여하고 난 길에 숨어있다가 한 번씩 튀어나와서 너희 놀라게 해볼게. 그때마다 너희는 얼마나 놀랐는지 점수를 매겨줘.
좋아. 그럼 그렇게 알고 난 준비하러 간다. 이 몸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으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가버리네. 어쨌든 우린 담력 시험에 참가하러 온 거니까 그냥 시험이 몇 개 추가된 셈 치자. 저쪽에 있는 게 담력 시험 관계자 같은데 가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러 오셨군요. 옷을 보니 설마 나루카미 다이샤의 무녀야? 맞아요. 두 분 몸을 맴도는 검은 안개는 불길한 기운을 뿜고 있군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어둠에 잡아먹히고 말겠어요. 이 사람 진짜 무녀 맞아? 웃는 게 엄청 음침해! 아직은 도망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셋을 세죠. 셋, 둘, 하나. 자, 담력 시험에 참가하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많은 기괴한 이야기들도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초조함도 의심도 집착도 버려두세요.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운명은 정해졌으니까요. 지금은 이 순간의 평온함을 즐기세요. 곧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될 테니까요. 파트너는 정하셨나요? 와, 드디어 알아듣는 말이 나왔네. 파트너? 우린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라고! 네? 하지만 명단에는 두 분이 한 참가자로 되어 있는걸요. 여행자와 페이몬, 이렇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파트너 한 명을 더 찾아야 한다는 뜻이죠. 갑자기? 이토 그 녀석이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걔랑 팀을 짰을 텐데, 이제 어쩌지? 제가 알기로 아직 팀을 찾지 못한 참가자들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보세요. 서두르세요. 시험이 시작할 때까지 팀을 편성하지 못하면 패배 처리되니까요. 에이, 그게 뭐야! 얼른 가서 찾아보자! 파트너를 찾았나요? 바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역시 너희였구나. 어? 가자! 오랜만이야. 가자도 담력 시험에 참가하러 올 줄이야. 그렇다는 건 내가 담력 시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긴가? 아니, 그냥 가자가 뭘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가자는 늘 차분한 표정이라 태어나서 놀란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과찬이야. 사실 산과 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상한 전설 같은 걸 심심찮게 듣곤 하거든. 가끔은 직접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젠 별 감흥이 없나 봐. 역시 그랬구나. 그럼 카즈아는 왜 담력 시험에 참가하려는 거야? 야시로 봉행이 담력 시험의 보상을 공개했다는데 왠지 너희가 올 것 같았어. 그래서 오랫동안 못 본 얼굴도 볼 겸 온 거야. 오랜 인연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으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셈이지. 요즘 여정은 순조롭고?
그럼. 참, 문희 언니가 담력 시험에 참가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데 카즈아는 찾았어? 아직 너희는 내가 파트너가 되어줄까? 급할 거 없어. 얘기할 기회는 많으니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담력 시험이 끝나면 같이 야참을 먹는 것도 괜찮겠다. 여행자님, 페이모님, 안녕하세요. 에? 아야카도 담력시험에 참가하러 온 거야? 네, 오빠가 담력시험이 재밌을 거라면서 참가해보라고 권했거든요. 담력시험은 이번이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야카도 담력시험이 처음이구나. 사실 전 귀신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혹시라도 가문에 누가 되는 실수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아참, 실례가 아니라면 두 분은 혹시 파트너이신가요? 아까 그 문희 언니가 우릴 한 명으로 묶어서 치지 뭐야. 그래서 우리도 파트너를 찾고 있어. 잘 됐네요. 괜찮으시면 저와 한 팀이 되어주시겠어요? 두 분 옆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거든요. 아,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팀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여행자! 페이몬!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우린 담력시험에 참가하러 왔지. 고로 너도야? 그렇다고 봐야지. 난 원래 야외 출판사에 가서 이번 달 가시월간지에 답장들을 보낼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 못된 여우도 거기 있더라고. 나한테 담력시험 얘기라면서 참가해보라고 권해왔어. 처음엔 별 관심 없었는데 나한테 와타츠미섬의 대장식이라 돼서 설마 무서운 건 아니겠지? 라고 하는 거야! 순간 욱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 버렸는데 와서 좀 후회했어. 여긴 꼭 사방팔방이 매복천지 같달까? 야, 무섭단 말이야! 숲속에 수많은 매복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어. 이대로 그냥 발을 들인다면 오직 패배뿐일 거야. 어쩌면 그 못된 여우가 날 조롱하려고 숨어있을지도 몰라. 사진기로 날 찍어서 와타츠미섬에 쫙 뿌리겠지. 상구노미아님이 그러셨어. 행군 중 매복을 만나면 반드시 피하고 피하지 못한다면 강자에게 도움을 청하라. 너희를 만난 걸 보니 결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 나랑 한 팀이 되지 않을래? 좋았어. 또 함께 전으로 싸우게 됐구나. 네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지. 그 못된 여우도 마음대로 못할걸? 표정을 보니 파트너를 찾은 것 같군요. 곧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담력시험 첫 라운드에서 찾아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죠. 그건 바로 경단우유랍니다. 경단우유? 토모키님께서 협찬하신 경단우유는 지금은 진수의 숲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길을 따라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갈림길도 존재해요.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견디지 못하겠다면 언제든 포기해도 좋아요.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주세요. 가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뺏길 순 없지! 여긴 확실히 분위기가 이상한데?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군대에서 들었던 이상한 전설이 생각나. 전설이라니? 무서운 거야? 옛날 어느 군대가 숲에서 행군을 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에 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는 거야. 마침 병사들도 군량이 부족했던 때라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시뻘건 눈알들이 나타나서 노려보는데! 왜 그만해! 무섭단 말이야! 숲에는 매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표지판 대로 가자. 숲에는 매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표지판 대로 가자. 아파. 뭐지? 거긴 누구냐? 머리가 없어. 아파. 머리가 없어? 설마. 왠지 예감이 안 좋아. 우리 들키지 않게 조심히 지나가자. 막다른 길인가? 여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다른 길로 가보자. 숲에는 매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냥 표지판 대로 가자. 들켰나? 쉿! 부탁인데 조용히 해줘. 안 그러면 급여에서 까인다고. 표정을 보니 파트너를 곧 시험이 시켜간 밭. 경단! 토모키님께서 길을 따라 표집 준비가 됐다. 가자! 다른 사람한테 물... 여긴 확실히 분위기가 이상한데?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군대에서 들었던 이상한 전설이 생각나. 전설이라니? 무서운 거야? 옛날 어느 군대가 숲에서 행군을 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숲속에 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는 거야. 마침 병사들도 군량이 부족했던 때라 앉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시뻘건 눈알들이 나타나서 노려보는데! 그만해! 무섭단 말이야! 역시 예상대로군.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가라! 우시! 적습인가? 제길! 눈이 안 보여! 매복이다! 다 들어서 피해! 같이 가! 경단 우유의 냄새야! 찾았다! 우와! 진짜 경단 우유네! 게다가 엄청 많아! 옆에 허수아비는 누구랑 부딪혀서 쓰러졌나? 우와! 갑자기 일어섰어! 유령이다! 얼른 없애버려! 그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우리가 첫 번째로 왔나 봐. 이렇게나 많은데 두 병 정도는 마셔도 괜찮겠지? 진짜 괜찮을까? 우유는 실온에 오래 두면 맛이 없어지니까 살짝 맛만 보자. 우와! 진짜 맛있다!
와타츠미 섬에 몇 병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마시면 병사들도 분명 즐거워할 텐데 경단 우유의 유통기한이 짧은 게 참 아쉬워. 남은 건 우리가 나눠 가지자. 할 일을 했으니 이제 돌아갈까? 친구를 본 거야? 가서 얘기하고 올래? 그럼 난 빠질게. 남은 경단 우유도 가져다 줘야 하고 다음 담력 시험에서 또 보는 걸로 하자. 에이? 와, 진짜 에이 너였구나.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였구나. 난 미코가 여기서 담력 시험을 연다고 기분 전환 겸 가보라고 해서 왔어. 그랬구나. 담력 시험은 충분히 즐겼어? 예전이랑 비슷하던데. 별로 무서운 건 없었어. 오히려 참가자들이 날 보고 겁먹더라. 미코 그 녀석 일부러 널 이리로 보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A는 여기서 아무것도 경험 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찾은 경단 우유를 한 병 나눠줄게. 그럼 A도 이번 라운드의 승자가 되는 셈이니까. 저번에 같이 마셨던 경단 우유구나. 그래, 잘 받을게. 사실 이곳에 온 후로 뭔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리운 느낌이야. 익숙한 기운? 저 아래 해안가 가본 적 있어? 아까 이 근처를 돌다가 해안가에서 공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언젠가 봤던 놀이처럼 보이는 게 놓여있더라고. 대충 보니까 공중에 떠있는 판으로 공을 튕겨서 미리 배치된 원소 큐브를 쳐내는 놀이 같았어. 아키츠 놀이라고 불리던데 아마 아키츠 하네츠키에서 유래한 놀이 같아. 그래서 옛날 일들이 떠올랐어. 아키츠 하네츠키? 그게 뭔데? 하고이타라고 하는 채로 공을 쳐서 관역을 때리는 거야. 예전에 축제 때 많이 하던 놀이지. 마코토도 생전에 참 좋아했던 놀이였어. 그땐 백기가 있을 때라 이나즈마의 밤이 지금보다 더 활기찼지. 유기들이 축제를 열면 한 곳에 모여서 실컷 마시고 웃고 즉흥 연주도 했는데. 우와, 그럼 맛있는 걸 떳떳하게 먹을 수 있었겠네. 그럼 요괴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미카와 축제라고 불렀어. 우리 자매도 갔었는데 마코토가 참 좋아했지. 아쉽게도 과거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비슷한 놀이를 보니 확실히 반가워. 어쩐지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하고 싶어! 관심 있으면 해안가에 가서 한번 해봐. 아까 내가 갔을 땐 수리 중이긴 했는데 아마 곧 끝날 거야. 난 천수각으로 가볼게. 미코말로는 담력 시험이 총 3라운드라던데 끝까지 살아남길 바랄게. 아, 하긴 내가 아는 너희라면 분명 끝까지 살아남겠지. 그야 당연하지. 안 그래? 난 너희를 믿어. 근데 말이야, 해안가의 놀이라니. 아야토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정말 야시로 봉행해서 개최하는 거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으스스한데. 이게 다 담력 시험 때문이야. 아직도 긴장되잖아. 어쨌든 첫 번째 라운드는 끝났으니까 이만 돌아가자. 이 몸의 겁주기 기술 맛이 어떠냐? 나쁘지 않지? 어디 보자. 어쩌지? 계속 네 뒤에 숨어있느라 이토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 여행자가 평가해봐. 이토의 겁주기 기술은 어땠어? 뭐래?
그럴 리가. 내가 튀어나올 때마다 다들 줄행랑을 쳤다고.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잘 됐군. 이번엔 꼭 부하들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겠어. 부하들이 돌아오는 길을 알아냈으니까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확 튀어나가서 겁줘야지. 상상만 해도 설레는걸. 너희들은 어때?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분명히 이 근처일 거야. 서둘러! 어서 숨어야 해! 어, 왔다! 왔어! 이토, 준비는 됐어? 물론이지. 부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확 튀어나가면 놀라서 자빠지겠지? 으아, 완전 유치의 극치네. 이 몸을 얕보지 말라고! 방법은 좀 간단해도 녀석들의 심리는 제대로 계산해뒀으니까. 이 자식들, 지금쯤 분명 지루하다느니 빨리 돌아가자느니 궁시렁대면서 돌아가고 있을걸? 지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란 뜻이야. 여긴 주변이 어두우니까 풀숲에서 세 명이 확 튀어나가면 분명 놀라 자빠질걸? 그리고 녀석들이 눈치채기 전에 도망가서 다음 장소에 매복해 있는 거지. 쉿! 들려? 누가 오고 있어? 보나마나 내 부하들이겠지? 내가 셋을 세면 동시에 나가는 거야? 셋, 둘, 하나. 와! 와! 어? 너희는? 설마... 잠깐! 일단 도망치지 말아봐! 봤어? 아까 그것들은 절대 사람이 아니었다고! 담력시험에 그 이상한 전설이 진짜였어! 어떡하지? 우리 벌써 귀신한테 씌인 거 아니야? 페이몬! 네가 이렇게 겁쟁이일 줄은 몰랐는데? 먼저 도망간 건 너잖아! 누가 누굴 비웃는 거야? 그야, 네가 귀신이다 라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거지. 진짜 유령은 무서운 거니까. 걔네한테는 이 이토님의 주먹도 소용이 없다고. 문득 생각난 건데 걔네도 우리처럼 도망치더라고. 그 말은 그 녀석들도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진정됐어. 그래서 이 몸이 생각해봤는데 걔네가 진짜 유령일까? 그냥 유령인 척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건 아닐 거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진수의 숲을 둘러보면서 야시로 봉행이 숨겨둔 장치를 다 파악해두었거든. 아까 그 셋은 야시로 봉행 사람이 아니야. 눈에 익은 얼굴이긴 했는데. 가자.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뭐? 거기 다시 돌아가자고? 그치만 만약에라도 진짜 악귀 같은 거면 어떡해? 지금 돌아갔다간 잡아먹힐지도 모른다고. 괜찮아 페이몬. 그렇게 무서우면 넌 여기 있어. 나랑 여행자 둘이 다녀올게. 진짜야? 응, 알았어. 그렇네. 저번에 야해 출판사에서 산 탐정 소설에서도 그랬지. 사건을 조사할 때마다 난 안 갈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 먼저 죽었어! 안 되겠어! 나도 갈래! 너희랑 안 떨어질 거야! 그래, 그럼. 아까 그놈들은 저쪽으로 간 것 같던데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찾아보자! 잠깐만! 그럼 네가 나고자가 되잖아! 탐정소설에서는 그런 행위도 엄청 위험하다고! 아하하!
내 걱정은 마. 이 몸이 맘만 제대로 먹으면 무서울 게 없거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널 이 정도로 겁먹게 했다면 놈들은 사람 겁주는데 도가 텄을 거야. 잡히기만 해. 아주 제대로 배워줄 테니까. 그럼 나 먼저 간다. 이토 저 녀석 또 혼자서 말하다가 사라져버렸네. 진짜 가봐야 하나? 알았어. 그럼 가보자. 미리 말해두는데 무서운 게 튀어나오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네. 아까 그 새 녀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정말 이토 말대로 숨은 건가? 아하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네. 야, 이 겁쟁이 삼형제들아,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나와. 그러면 안 돼, 치즈로. 욕망이 이성을 지배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순 없어. 조금만 더 참자. 여태까지 잘 참았잖아. 잠깐이면 돼, 그렇지? 안녕? 혹시 바보 셋이 여길 지나가진 않았어? 대충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지금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이런 나한테 말을 걸었어? 너흰 여기 오면 안 돼.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살고 싶다면 어서 여길 벗어나. 안 그러면 너희 영혼은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돌아가. 어서! 정신 차려! 이봐, 정신 차리라고! 다행이다, 무사해 보이네. 그걸 묻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지 않아? 제발 날 잡아먹지 마. 난 맛이 없다고. 네가 나 대신 복수해줘. 날 구해주러 온 거야? 헤이즈도 있었네. 아까 그 무시무시한 녀석은 너희가 쫓아버렸어? 무시무시한 녀석? 내가 여기 왔을 땐 너희만 쓰러져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예상대로야. 역시 담력시험 이면엔 뭔가가 있어. 아까 왜 여기 있냐는 물음에 아직 대답을 안 해줬지? 사실 난 의뢰를 받고 이곳을 조사하던 중이었어. 의뢰? 얼마 전에 해안가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놀이를 발견했거든. 해안가에 있는 놀이라면 혹시 에이가 말한 그 아키츠 놀이인가? 너희도 알고 있었구나. 얼마 전에 그 놀이가 소리소문 없이 나타났는데 어쩌다 그 놀이를 해본 사람 말로는 꽤나 재밌다나 봐. 근데 말이지, 해안가에는 어쩌다 거기 오게 된 관광객 외엔 아무도 없었대. 비유를 하자면 거리에 갑자기 노점이 생겼는데 주인은 없는 상황인 거지. 더 이상한 건 이 주인 없는 노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야.
해안가에 도착한 다음 게시판에 말을 걸기만 하면 놀이가 시작된다더라고. 설마 유령? 관광객들도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아름아름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사람들이 그 해안가를 찾지 않게 됐대. 원래는 텔료 봉행이 그 해안가를 봉쇄하고 소문의 진실을 파헤칠 계획이었는데 야시로 봉행이 선수를 쳐서 담욕 시험을 열어버린 거야. 해안가를 멀리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 놀이가 야시로 봉행이언 담욕 시험의 일환이라 생각했는지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 놀이는 애초에 야시로 봉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그 말은 야시로 봉행이 이곳에 유령 소문이 돈다는 걸 알면서도 담욕 시험을 열었다는 말이야? 아야토 걔 엄청 똑똑한 녀석 아니었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 속을 누가 알겠어? 그가 무슨 생각인지 추측하느니 그냥 내 눈을 믿고 말지. 아까 내가 의뢰를 받았다고 했잖아. 실은 누군가 해안가에서 놀다가 몇 시간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대. 당사자 말로는 어느 쪽으로 걸어가도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옆에 있던 동료도 어느 순간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듣기만 해도 소름 돋아. 뭔가를 숨기는 것 같긴 한데 동료의 증언도 있으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게다가 그 일 때문에 유령 소문이 더 크게 퍼져서 야시로 봉행이 담욕 시험을 연다고 하기 전까진 다들 해안가에 접근도 못했어. 모래사장에 그 놀이를 설치한 건 누굴까? 야시로 봉행은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난 이 일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직접 와서 조사 중이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와 같이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띄니까 난 따로 조사할게. 내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 사람이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어. 혹시 이를 그르칠 수도 있으니까 너희도 너무 여기저기 알리지 말고